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때는 수입에만 의존했던 벨벳을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해 국산화에 성공하며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도벨벳인데요. 2010년대 들어서는 LCD 러빙4를 개발해 IT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꾀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도벨벳의 류병선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에 공로한 바를 인정받아 최근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는데요. 양가의 기자가 60년 섬유 장인 영도벨벳의 류병선 회장을 만나 기업의 숨은 성공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60년에 걸쳐 벨벳 단일 품목을 생산하며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영도벨벳. 벨벳은 한때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만 생산 가능했던 고급 섬유였지만 1960년 류병선 회장과 그의 남편인 창업주 고 이원화 회장이 함께 영도 섬유공업사를 설립한 뒤 벨벳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그 틀이 깨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비료도 못 짰어요, 벨벳을. 그래서 저희 창업주는 이제 털신, 털을 개발하다가 보니 아이고 뭐 외국 사람 머리 둘 가졌느냐. 우리는 왜 비료도 못 짜느냐 해서 본인이 이제 연구해서 이제 나가는 그 조직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비료도가 나왔어요. 그때는 외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안 될 때예요. 어려운 과정을 이제 국내에 하면서 이제 처음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아세테이트 벨벳, 면벨벳에 이어 물세탁이 가능한 마이크로벨벳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고 2001년부터 세계 벨벳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LCD 러빙4를 개발해 IT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꾀하며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고 류 회장은 최근 국가 경제 발전에 공로한 바를 인정받아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LCD 너병포, LCD 너병포도 수입만 했어요. 삼성, LG, 그죠? 이런 데서 다 그거를 일본에서 수입해 갑니다. 수입 의존하던 걸 일부 막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대체하는 거죠.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벨벳 생산기계 대량 수입을 위해 리스를 이용한 직후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도 위기를 맞았지만 기술력을 무기삼아 워크아웃을 이끌어냈고 끝까지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위기를 어렵사리 넘겼습니다.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만을 지향하는 것. 벨벳 생산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품는 것. 이것이 60년의 세월 동안 영도벨벳이 세계 시장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숨은 비결입니다. 이 원단 비료도 이거 한 값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이 가는지 압니까? 22명도 넘기갑니다. 97년대는 보너스도 못 줬어요. 어려워서. 있는 거 팔아가지고 주고 해도 보너스로 못 준 시절이 있었는데 그 한 워크아웃하고 그 이듬 몇 년 지나고는 30% 성과금을 줘요. 그 고맙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보너스도 못 받을 때 생각하니 30% 성과금을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모르게 큰절을.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